안녕하세요. 부산 처자입니다. 오늘은 야간 드라이브를 나왔는데요. 만덕곡의 야경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이고요. 오른쪽에는 부산 119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장춘로라고 합니다.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의 기념관이 있어서 우장춘로가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우장춘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갈 텐데요. 여기 지하차도는 2014년에 당시 시간당 1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금정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이 갑자기 유입이 되면서 그때 이미 진입을 했던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가 침수가 되고 두 명이 탈출을 하지 못하고 인명사고로 이어졌던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 시간에 여길 지나려고 했기 때문에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2년 뒤에 TV 프로그램인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귀신이 찍혔다고 해서 소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사거리는 산저 교차로인데요. 직진하면 미남 노타리와 사직동 방향이고요. 여기서 좌회전하면 온천장 롯데백화점 가는 방향인데 여기서 좌회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하면 금정마을과 만덕 1터널로 갈수 있습니다. 저는 우회전해서 금정마을을 지나서 만덕고개로 가겠습니다. 연제구와 여기 동래구는 지금 대대적인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는 지금 양쪽으로 온천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인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동래구에서는 최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땅 파기 공사 도중에 청동기 시대 고인돌과 무덤이 다수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길은 몇달 전까지만 해도 낡은 기와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돌담이 쭉 있었고요. 오래된 주택과 좁은 길이었는데 이렇게 차선이 넓어졌네요. 예전에 다니던 그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여기 굴다리를 지나서 좌회전 하자마자 길이 갈라지는데 거기서 또 좌회전을 하면 만덕 1터널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길이 초행길이면 딱 실수하기 좋게 돼 있습니다. 1차선인 줄 알고 가면 역주행이 됩니다. 그런 차들 간혹 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동래구와 북구를 이어주는 만덕 1터널은 1973년에 준공된 부산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터널입니다. 이후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는데요. 거기다가 도로는 왕복 4차선인데 터널은 편도 2차선이라서 정말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을 통과할 수 있게 1988년에 제2 만덕 터널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통행량이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만덕 3터널까지 건설 예정입니다. 2005년 3호선 전철이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터널을 지나는 출퇴근 버스는 정말 생지옥의 만원 버스였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는데요. 부산시 아동일시보호소와 세드런, 그리고 새롬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부산시 아동일시보호소는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일시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세드런은 어려운 환경에 0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들의 양육시설인데 부산 최초의 고아원입니다. 그리고 새롬 아동센터는 2019년에 개소한 곳인데 정서적, 행동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처가 있는 아동들의 치료 보호시설입니다. 여기는 길은 좁고 저녁이라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통행하기가 영 까다롭습니다. 이곳은 온천동 금정마을인데요. 예전 이름은 산저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어서 아까 산저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산저란 외산자의 밑저자, 그래서 산 밑이란 뜻이고요. 돌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도하촌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는 금강공원부터 여기 일대까지 차밭이 있어서 차밭골이라고 불렸는데요. 차밭골 설화가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산저라는 이름의 노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인데요. 온천동이란 동네 온천에서 유래한 것인데 1947년에 산저리와 미남마을이 합쳐져서 온천동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1530년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 온정원이란 곳이 있었는데 온정원이란 국가 관료들의 여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여기가 온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열이 달걀을 익힐만 하고 환자가 목욕을 하면 곧 나아서 신라 때는 왕이 여러 번 왔으며 고려시대 귀족 관료들도 와서 온천을 칭찬하는 시를 남기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는 온천동에 전차 종점이 설치가 되면서 일본인들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오복누리 굴다리라고 하는데요. 동네의 다섯 가지 복이 담겨있는 세상으로 가는 굴다리란 뜻입니다. 입구에 이름과 어울리게 캘리그라피 글씨체로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어둡고 칙칙한 그냥 굴다리였는데요. 네네, 다시 태어났네요. 여기서부터 만덕 고갯길입니다. 북구 만덕동과 온천동 사이에 고도 300m 가량의 고갯길입니다. 오래전엔 구포와 동네를 이어주는 유일한 교통로였습니다. 김해 평야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낙동강의 해산물이 모이는 구포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때는 이 고개에 워낙 도적대가 많아서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고개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기 만덕고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산을 넘기 편하고 가까운 길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닦여진 산길의 통행로였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소문난 예쁜 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이 만덕고갯길 436인데요. 만덕고개 벚꽃을 먹고 산다는 달토끼 이야기의 동화 같은 아기자기한 카페입니다. 산속에 있지만 입소문으로 꽤 유명한 곳입니다. 만덕이란 이름은 1만 만자의 덕덕자, 그래서 만가지의 덕이란 뜻인데 고려시대 사찰이었던 만덕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 만덕사는 현재는 절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금정산 기슭인 여기로 1만 명의 피난민이 피난을 와서 화를 면했다고 해서 만덕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만덕고개 예전 이름은 기비현이었는데요. 만덕사의 원래 이름이 기비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거상인 김만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길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향등을 켜고 가고 있는데요.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바로 꺼줄 겁니다. 원래 비포장 고갯길이었는데 1965년에 도로로 개설이 되면서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왕복 2차선이고요. 좁은 도로인데다가 금정산성길 못지않게 꾸불꾸불하고 운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위험한 도로입니다. 90도로 꺾이는 구간도 여럿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요. 근데 간혹 터널을 지날 수 없는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자주 보이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덕고갯길은 가는 길에 크고 작은 사찰들이 많고요. 토속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모텔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개의 정상 부근이 나오고요. 거기는 만덕고개 누리길 전망데크, 전망대가 있습니다. 야경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황령산 봉수대만큼은 아니지만 날이 맑으면 멀리 동래구 금정구 일대와 광안대교 동백섬까지도 보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나무데크로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요. 쉼터와 망원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따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에서 이렇게 전망대 앞에 길에 차를 대고 야경을 즐기면서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 아래를 통과하는 만덕 터널에서 멀리 동네 교차로까지 길이 환한데요. 차가 엄청 밀리는 게 보입니다. 이곳은 낮에 와도 밤에 와도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눈이 잘 안 오지만 적은 눈이라도 오게 되면 급경사, 급회전인 구간이 많은 여기는 교통이 통제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만덕에서 센텀까지 이어지는 내부 순환도로가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고속화 도로 사업으로 전체 길이는 9.6km이고요. 왕복 4차로로 만덕동에서 중앙로를 지나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까지 이어지는 지하 터널 사업이라고 합니다. 2024년 완공 예정이고요. 도로공사가 완성이 되면 현재 40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10분대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봤던 꽉 막혔던 그 길을 신호 없이 지하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만덕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코너를 돌면은 이름 없는 터널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위로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생태 터널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북구와 동래구로 나뉩니다. 여기서부터는 부산시 북구 만덕동이고요. 이 길은 만덕국의 벚꽃길입니다. 4월에 여기로 오면 길 따라 흩날리는 벚꽃이 장관인 길입니다. 만덕은 서쪽을 제외하고 삼면이 산으로 가로막힌 지역이라서 터널만 두 개가 있습니다. 만덕 1, 2 터널이 있는데요. 동래구에서 북구로 가는 유일한 길목이고 또 남해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어서 수시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3만덕 터널, 초읍 터널이라고 부르는 터널을 건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만덕동이기는 하지만 부산 사람들은 그냥 만덕이라고 다들 부릅니다. 여기는 만덕 1동인데요. 구만덕이고 동네 대부분이 산지이고 북구에서는 인구가 가장 적은 동입니다. 그리고 만덕 2동과 3동은 신만덕이라고 부릅니다. 만덕 1동인 여기 구만덕 일대는 2015년 재개발 공사가 들어가서 만덕중학교 위쪽은 전체가 모두 철거가 되고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 만덕고개가 있는 산은 상학산이라고 합니다. 만덕에서 산을 올려다 보면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형상과 같다고 해서 상학산이라고 하다가 상학산이 되었습니다. 해발 640m이고요. 상학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상계봉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은 바위 모양이 닭의 벼슬을 닮았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여기 상악산의 최고봉인 상계봉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와 또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만덕고개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구전설화가 있습니다. 빼빼 영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덕고개는 도적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몰해서 약탈을 해가는 바람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동네와 구포장터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호라비가 장사 같은 힘으로 도적대를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감의 외모는 매우 여위고 피골이 상정 접한 빼빼한 영감이라서 빼빼 영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소문을 듣고 나라에서 내려와서 찾으려고 했는데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봐도 여기 만덕고개가 얼마나 부산 지역민들에게 친숙한 곳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만덕 민속 오리 마을입니다. 1973년에 만덕 1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오리고기집이 하나 둘 생기면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40여 년 전부터 오리와 염소고기를 하는 식당들이 30곳 정도 영업을 하고 있고 북구청 지정음식특화단지입니다. 매 2년마다 만덕 민속 오리마을 축제를 하는데 축제 때 오면은 오리 불고기를 50% 할인된 가격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만덕 고갯길이었고요. 앞에 큰 길은 만덕 1터널에서 나오는 차들과 합류하는 길입니다. 여기는 커브길에다가 꽤 내리막길이라서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 곳입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터널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산이 산이 많고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터널 개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또 길이도 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양보 운전을 하고 안전 거리도 지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제는 그런 나쁜 오명들을 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은 만덕 교차로이고요. 직진하면 남해 고속도로를 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덕국의 야간 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